가요계 최고의 섹시 아이콘이라 불리는 이효리 씨가 소속사를 옮겼다는 소식 전해졌죠. 이효리 씨는 역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새로운 소속사로 옮겼는데요. 이효리 씨의 경우를 통해 본 탑 가수들의 이적 몸값을 알아봤습니다. 이효리는 데뷔 후 8년 동안 몸담았던 DSP 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고 새로운 소속사로 둥지를 틀면서 국내 역대 여가수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승헌, SG 워너비, 한은정과 한식구가 된 이효리는 3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고 25억 원에 달하는 몸값을 받았습니다. 새 소속사로 옮긴 이효리는 노래, 연기, MC 등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영역을 공고히 다지고 이 집 다크엔젤부터 시동 걸었던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휘성 역시 소속사를 옮기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데요. 올 봄 전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엠보트와 계약이 만료됐던 휘성은 한때 몸값이 30억 원 이상까지 치솟았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새 소속사 오렌지 쇼크로 옮기면서 3년간 음반 3장을 발매하기로 합의하고 15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세븐은 지난 여름 계약 기간이 1년이 더 남은 상태에서 4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요. 당시 세븐은 계약금을 받지 않았지만 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가요계 최고 몸값으로 거론되는 가수는 B입니다. 내년 봄 현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끝나는 B는 가수는 물론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시장 가치를 모두 고려해 몸값이 1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더라 세계 무대로 뻗어가는 B가 계약 만료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스타 백현주입니다.